야, 저기 도서관에서 냉장고 잘 썼어. 그거 비가 왔었나 봐. 물 떴는데 비가 왔었나 봐, 그동안에 또. 비가 왔었나 봐. 오늘 저희 아빠 차는 또 챙겼어. 아까 먹고 남은 거 가져와서 밥 먹고 와야지. 야, 비가 내리고 있는 건지 떨어지긴 한데,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빗물이 좀 묻고 있어. 근데 비는 안 내리고 있나 봐. 젊은 사람들 그래. 젊다는 게 좋은 거야. 젊어야지 즐겁게 잘 살고, 또 이렇게 세상을 또, 보내줄 줄 알고 그런 거라고. 그런 가운데 세상은 또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하는 거야. 나뭇가지에 있던 빗물이 떨어지나 봐. 그래서 지구상의 얘기가 모두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소리. 그런 얘기도 있지. 야, 달리면 없어. 달리면 안 보여. 야, 비 내리나 보다, 자. 비 내린다. 비가 오고 있네, 지금. 또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어.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내리네. 그러고 보니까. 비수나긴지 뭔지 모르지만, 비가. 이렇게 내리나 봐. 나뭇잎에서 온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비가 와. 비가 오고 있어요. 레스토랑은 시간 문제가 있나 보다. 꺼졌네.
야, 비가 내리니까 이제 물방울들이 이렇게 빗물에 의해서 물방울들이 튀기고 있는 거야. 레스토랑이 꺼졌나 봐. 비가 오고 있어. 비가 오고 있어요. 야, 이거 평일 오전, 아니, 평일 오후 3시 전에 식사하면 10% 디스카운트 준다네? 평일 오후 3시 전에 오면은, 추가 선물이 안에서, 전메뉴 10% 할인이라고 하네? 지금 끝났나 봐. 여기 지진 5개 대피소라고 해서. 지진 나면 일로 피신하시오 그러는데 여기 그렇게 좋은 동네 아니야. 여기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닌 이유. 여기 좋은 동네 아니야. 지진 나면 여기도 위험한 곳이야. 지방이 안정성을 책임 못 져요. 쟤네들 뭐 하냐? 뭔지 몰라, 딱지인지 뭔지 몰라. 이거 불꽃 튀겨갖고 있는 거 있잖아. 열심히 놀고 있다. 플라스틱인지 뭔지 몰라도 가지고 노나 보다. 역시 딱지 지켜야 될게 있어. 불꽃 같다. 왜 이런 거 같군. 색깔 찍어볼게. 뭐 하나 했더니만, 이거 딱지치기처럼 가지고 노네. 아이고. 힘들겠다. 어? 힘들겠어. 엄청 저렇게 딱지치기 하듯이 하고 있어. 와.
돈 기는 사람도 있어. 진짜 그걸 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어휴. 자. 개쎄게 팔아서. 어, 배치, 배치기를 잘하네. 어, 배치기를 잘해. 맞아. 야, 오랜만에 해보네. 야, 이건 쉽지 않은데, 이건 어, 하고 있어. 어, 잘 봤다. 얘네 종이를 접어갖고, 그 노트북 공부하는 거 보고 다 좋아하다가 딱 치자면서 놀았던 거. 있는데 저 집은 저렇게 가지고 노네. 역시 노는 데 천재야. 그러게, 이게 머리 쓰는 거, 지겹게 논다는 거 하고, 머리 쓴다는 거, 그 형태가 바뀌어도 놀이 문화가 그렇다는 게 있어. 어, 그 재밌잖아. 하면서 있어줘야지. 야, 근데 비가 온대, 야. 어, 비 와. 지금 비 오고 있어. 어, 집에 가야지. 비가 왔었나봐.
모양이 이거 미끄러워. 저 노란색 저거 미끄러워. 지나요? 눈을 보니까 엄청 미끄럽다. 조심해야 돼. 깨씨 냄새가 난다. 저 전기 냄새인데. 그러면 배터리 냄새겠지? 그 배터리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전기적 냄새가, 화학적인 냄새가 나. 가스처럼. 저쪽에서. 지나오는데 깨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전기적으로 뭐 문제 있어?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요. 매운 게시였나?
야, 우리 꾸맹이가 준 그 어버이날 효도 선물 다 썼어? 그래도 신경 안 써. 살아가는 게 이상 없나 봐. 그렇게 아껴 쓰고 저축하는 뭐 이런 어린이가 돼야지. 아이고, 쉽지 않은 인생이야. 그래, 밥 많이 먹으세요. 밥이 아주 잘 먹고 잘 사세요. 야, 근데 비가 오는 것 같아. 조금씩 내린다 또. 야, 여기 자리 있다. 자리가 있어. 이거 사왔는데 이거 4,000원이라고 하네. 코카콜라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 야, 이집트하고 지금 대한민국하고 거리가 멀잖아?
그 여기가 밤인데 저는 낮이더라고. 어, 태양이 있어. 아, 잘 놀더라고. 잘 놀아. 지금 공원에 갔나 봐. 공원에서 더워 죽겠나 봐. 물 먹고 있더라고. 그 여기서 한 12시인가 1시인가 그러면 거기가 한 8시인가 7시인가 되나봐. 밤 그래서 그 광복회인가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미군에 의해서 군정이 설치되고 일본군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도 다 각자 회의를 했어. 회의를 해갖고 임시정부 그 독립단체 그 모든 사람들이 회의를 해갖고 결정을 내린 거야. 그래서 누구는 그냥 간다, 누구는 항복한다, 과처를 다 하면서, 누구는 그냥 있겠다 하면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있어, 각자. 뜻이 안 맞으니까, 해산한 거야. 해체한 거야. 그리고 이제 미 군정에서 요구 조건은, 니들 여기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면 미군 조항이 들어왔으니까 일본 저기 하고 조선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조선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미군 정이 유엔 군정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무장 해제해라. 무장 해제하고 어? 다 같은 무장 해제인데 여기 무장 해제 완전히 그냥 무장 해제 해제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너희 단체 그거 일시정부? 노노노 해체해라. 끝났었나? 너희 어? 목적은 없어진 거야? 어? 끝났어. 노노 끝난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가 미군정에 의해서 아마 해체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게 끝난 거야. 어?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너희 목적은 이미 끝난 거야. 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게야. 그 임시정부의 목적이 뭐야? 그 일본군 저기 타도하자 아니야? 그래서 어? 광복하자 그런 내용 아니야?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러시아하고 저기 미군에 의해서 중국 뭐 그럴 거 하니까. 그래서 그게 끝난 거야. 어? 그래서 중국군이 아닌 러시아가 북쪽에 있는 그 거기를 어? 저기 하고 남쪽은 미군정이 들어와서 하고 이게 착발선 거기서 어? 분할했어. 그거 나서 통일할래 말래 니들 의사 니들 존중할게. 어? 그 데모하고 저기 하고 리퍼블릭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 누가 알아듣겠어? 리퍼블릭이 뭔지 뭐 개소리인지 민주주의가 뭔지 어떻게 할래? 갑자기 물어볼까? 그 사람들이 헛당도당 무슨 소리야? 개소리하고 있는 거야. 글쎄요, 외세가 들어와서 판을 쳐도 알아듣지 못해. 대한민국, 원래, 이런 사람들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외국물 좀 들어봤던 애들, 그거 좀 알아듣겠지. 세상을 알려면은 좀, 느껴봐. 그 얘기가 만나서는 나도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 그게 기본적으로 원리원리에 맞잖아. 아, 이미 실효성 끝난 단체를 그 인정해 주니까 없애나. 법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야 돼. 야, 니들 조선주 때 법정신이 없는 줄 알았냐? 노인들, 그 엄격한 부분이야. 어, 니들이나 흐리멍텅 해갖고, 이 애들 저 애들 그냥 이상한 나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새끼들은 일본 놈보다 더하다는 게 있는 거고. 그래 보는 거야. 그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대한민국 헌법이 좀 이상해서. 그러 말고, 너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그러니 하면서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다 맞나 틀렸나 지들이 검사도 안 하잖아. 헌법 재판관도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만 계산하지. 자기 지지 빡 이렇게 해갖고 헌법이 틀렸어요 얘기 안 해. 어? 그거 대한민국 얘기야. 그러니까 잘못을 닥바깥에서 많은 잘못들을 하더라도 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한 안 하고, 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지들이 판단해서 별것도 아니야 그러면 뭉겨버리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니까. 정의사도 뭐 한글박지 뭐 그런 건 없어. 우주의사 정의자 빠삐 뭐 그러면서 누워도 그런 건 없다. 대한민국에는 없어. 알았어? 미국한테 물어봐. 미국 보안관들한테 물어봐. 뭐 말 돼요 그러면. 아, 안 돼, 마. 아니,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한번, 묻고 답하기를 정확히 해야 돼. 몰라서 니들이 지금 설왕설래 하고 있는 건데, 정답은 내기가 어려운 게, 이 동력을 아는 거고, 건국은, 저기, 미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는데, 있었어. 유엔에 의해서 이렇게 해갖고, 대한민국 이렇게 한다 하고, 반쪽알이 그렇게 한 거야. 그게 뭐 이상해? 북쪽에 먼저 했고, 북이 먼저 했죠. 북쪽에서 먼저 하고 나서, 걔네들이 물어봤잖아. 우리 같이 할래? 그러니까, 노노노노, 그러고서, 하는데 뭐, 싸움질 하면서 있었던 거. 그러니까, 아이씨, 이런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난 여기서 한다. 그러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규정을 잘 지키라고, 규정을. 이 라인을 잘 지켜야지, 침묵을 하면 그 안 되지. 똥물인가 뭔가가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먼저 대한민국 내에서, 뭐 원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그쪽으로 넘긴 거 아니야, 풍선을. 거기다가 이상한 소리 하고서, 그들이 법에 어긋나는 걸 거기다 씌워갖고 넘긴 거 아니야. 그 죄야 그건. 그쪽이 한 얘기하려면은 너 인마 나하고 손님 보고 전쟁 좀 할래? 이런 소리하고 같은 소리야. 응? 여기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거기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인 거야.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라 상대적 가격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 많이 봐주고 있는 거야, 쟤네들이 어떻게 보면. 똥물을 우물 들어서 착화해갖고 폭탄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하기는 니들이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증거는 니들이 봐야지. 증거가 되지. 어디서 뭐 증거를 유입해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 정확히 하려면 니들이 빠르게 온 부서를 수거하든지, 특출시키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보상도 안 된다. 보상을 한다. 네 법을 만들어서 뭐 빠르게 해서 보상 처리를 해준다. 그러놓고는 왜 안 하고 있어? 응? 네, 그랬지. 미리미리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야지. 매번 그렇게 할 건데. 그걸 놔두면서 자유자유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어디서 이상한 거? 이상한 물 들어가는 이생들이 거기다가 풍선이나 달고 있겠지. 애들도 안 하는 짓을 왜 해? 참 이상한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니들 스스로 깨달아야 해.
정신이 어디다 두는지 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오만불만한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마디 얘기했어. 공부나 제대로 했어? 이 대머진이나 어디서 시키니까 누가 하더니 그 빵 떼거지로 몰려서 그 하니까 하는 거. 사실 이들이 얻은 게 뭐야? 응? 얻은 게 뭐가 있어? 다 이렇게 해갖고 어디서 이거 바라고 있는 거 똑같이. 하면 뭐 바뀐 게 있어? 바뀐 게 뭐가 있어? 다 불법이야, 불량이야, 뭐 패거리 그딴 거 해갖고 국민이 죽어가도 그냥 나도 몰라요 하면서 아 이동 나는 몰랐어 그러면서 떠들고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발뺌이나 할 줄 알지. 새끼들 책임감이라고 있는 게 뭐가 있어 니들이.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있으면서 자치장체 단이나 뭐 여러 가지가 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 범죄 조직에 의해서 이들은 그 조직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야? 조직이 어디 이상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국민에게 영향가고 딱 그런 건데 그걸 왜 서기를 안 하고서 그냥 서오라 내오라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밥 먹고 살아야지만 너만 밥 먹고 살아? 여기 있는 사람은 밥줄이 끊기면은 뭐 먹고 살라고 그 생각도 안 하지 내가. 일단 이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니들 자체가 알고는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니들 스스로 성명을 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니들 홈페이지 같은 거 안 꾸려내냐? 거기다 적어놔.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지역구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세요. 내가 훌손수범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해줄게. 이런 내용이 있던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고는 하는 거 없어봐. 그 뭐가 되는 거야? 그 너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 아니야? 그 너 왜 시켜먹어, 거기다?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하란 말이야, 할 수 있는 걸. 아우, 국민 하나 죽었는데, 나 그거 살릴 수 없어요. 나만 오늘도 이렇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놀고 또 수학도 먹으면서 오늘도 하루 보냈어요 그러면서 있던지. 응? 얼마나 좋아. 너하고 뭔 상관 있어 마 그러면서 살고 있으면 되지. 응? 그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세상이 바르게 쓸 거 아니야. 너 아니어도 돼 임마 하든지 딴 놈을 구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해서 붙어서 국회의원까지 계속 할 거야. 그 밑에서 뽑아주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인가? 아, 그래도 좋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그 죽여주는 거지, 뭐. 죽여줄 수 있는 거야. 잘 가라! 그러면서? 나는 몰라. 해도 관심 없어. 어때? 지들 스스로 원하는 거 아니야. 지들 스스로 죽어도, 아우, 당신은 영웅이요 하면서 계속 국회의원 하세요 하고 뽑아주는 거. 그게 뭐 이상해. 이상한 거 없어. 그들은 그들이 선택을 한 거야. 그들이 선택에 의해서 니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거는 좀 다르고 니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 관계 성적이 설립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관계 설립이 안 돼 있자. 뽑아주는 마음이고 하는 마음이고 각자 다를 수도 있다. 그럴 때 이제 가끔은 하루가나 할 것도 없지. 오늘도 돈이나 좀 어떻게 좀 해먹어서 돈이 좋아라 다들 아는 돈 좀 좋아라 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 맞아. 돈이 좋아. 대한민국 돈이 있어야 돼. 돈이라도 있어야지 먹고 산다. 그거 뭐 이상한 얘기야. 돈이라도 있어야지 살고 돈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어디에 있냐. 정신하고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알 수 없는 인간들. 어쨌든 비가 왔어. 오늘도 즐겁게 놀았으면 되고 세상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봉건주의를 하든 전제주의를 하든 독재정치를 하든 민주정치를 하든 자유정치를 하든 누굴 위해서 했든 아니란 말이야. 아니야. 정신 차리고 다시 잘 배워봐.
니들 스스로 깨달았으면 그걸 해야 돼. 그지 못하는 건 니들이, 어? 그냥 그런 족속이라서 그런 거야. 니들이 그래서 니들 스스로 식민지가 되고, 병합도 하고, 그러면서 노예처럼 살고, 죽을 가도 모르고, 그런 거라고. 죽여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있는 건 니들 스스로 정신머리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게 보고 있으면 돼. 데모크라시 하면서 쭉 죽이고 오면서 나쁜 놈들 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야. 결국은 그런 거 내용이야. 이거 해갖고 뭐가 됐어? 바뀌었잖아. 바뀌면 왜? 다 똑같은 놈들, 또 그런 놈들이지. 그런 줄 알면 돼. 그래서 뭘 얻었어? 없지 뭘 얻었어. 정신병자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온전히 올바로 살아봐. 뭐. 쉬운 일 아니야. 그래서 쉬운 일 아니라 그런 거야. 응? 양심을 갖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 말씀도 사기도 어렵고 다 그런 거라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지. 그러므로써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면서 또 커가는 거지. 아, 저는 더 앞으로 계속 성장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정답에 말을 안 하면서 미신물이 하고서 무너뜨리고 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진심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없어. 세상은 그런 거라고.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알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무슨 상관 있겠어? 그게 뭔 응? 큰 죄가 된다고? 거기서 죄 얘기가 왜 나올까? 법으로서 죄를 묻는 거지. 도덕이나 양심에 의해서 죄를 묻는 건 아니야. 너희 앞으로 잘해라. 그런 내용은 니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니가 더 잘 알겠지, 마. 누가 더 잘 알겠냐? 니 스스로 이 인간이, 니 스스로 알아서 그런 거야. 글쎄, 이, 정답이 없어. 있으면 뭐 할 건데. 글쎄, 말을 안 풀고, 뭐라고 하든 뭐 말을 못 하는 거야. 니 살고 있잖아. 니가 니 스스로 알아서 패거리를 만드는지, 폭군을 만드는 니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 하는 놈이 있으면 너 적이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정답이 어딨다고 그랬어. 사는 놈이 살고, 죽은 놈은 죽고, 그런 거 아니겠어? 됐도록 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네 마음도 작아 하면서 살아. 그런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냐? 무슨 내가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결론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살아서 이루어라. 그런 내용 같아.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영이 하든 뭐 하든 하는 놈이 하고 망한 놈 말고 또 지켜가는 놈 지켜가고 그런 거라고. 그건 틀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신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니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냥 뭐라고 말을 못하잖아. 어둠이 새로기 밝음이 새로기 하더라도 말을 못해. 누가 알 거야? 네 마음을 내가 알아요? 몰라. 난 오늘도 밥 해먹고 가겠다. 네, 안녕. 밝아서 너무 좋지. 밝을 때, 처음 밝을 때 팍 들어오면 정신이 좀 없지. 그럴 수 있어. 그럼 바바이. 어둠의 세력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럼 판단은 모두가 여러분 모지야. 다 각자 알아서 살아가고 각자 목소리가 데모크라시 하듯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소용이 없는 거야. 모르잖아.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공작물처럼 패거리 짓이나 하면 몰라. 알 수 없는 인간들. 그래서 옛날 초기에 많은 단체가 있고 그렇게 했던 거야.
일도 그런 거야. 리퍼블릭. 다시 한번 가려보자. 퍼블릭고 또다시 리퍼블릭 하면서 데모크라시를 해야 된다. 데모크라시는 저기 북한 애들이고 니들은 리퍼블릭 다시 리 하면서 알리 다시 대왕복위를 해야 되는 거야. 반복적으로 이것이 옳고 그른지 또 한번 느껴보는 거라고. 바이바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야? 그래.